반가운 말놀이 나는 한글놀이 한글을 알며 글자 시사위. 뭐가 나왔을까? 가구에 가. 와, 잘 있네. 이번엔 누나가 굴려볼게. 굴러라 굴러라 글자 시사위. 차차 처처 초초 추에 추. 우리 한글이 제법인걸. 나도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잘 잤다. 오랜만에 단잠을 잤더니 몸이 개운한걸. 야우야, 미안. 한글아, 우리도 이제 힘드니까 그만하고 좀 쉴까? 헤,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어? 누나, 누가 2층 활자가 됐어? 우와, 네모다 네모.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쑥,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주사위가 네모난데 글자에도 네모가 있네. 네모난 글자를 쓰고 나니까 힘이 솟는 것 같은데. 옛날에 네모난 깜짝 글자 상자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 네모난 깜짝 글자 상자? 몸이 으슬으슬 춥고 힘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어. 추워. 내가 도와줄까? 수리 수리. 봄? 봄! 우와, 따뜻하다. 따뜻해. 배고파. 다? 하? 밤! 밤! 우와! 몸이 튼튼하려면 잘 먹어야지. 아, 잘 먹었다. 심심해. 고? 추? 즐겁게 놀고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져. 곰처럼 춤추고 놀아봐. 나처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신나게 춤추니까 힘이 난다. 힘이 나. 너무 놀았나? 피곤하네. 잘 먹고 잘 놀고 나니까 몸이 피곤해졌어. 하품도 나왔지. 자, 참.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몸이 건강해지고 힘도 세지지. 몸! 몸! 힘이
힘! 고라니가 힘이 없고 몸이 아픈 날 꼬마 마술사가 나타나 수리수리 마술이 네모 글자 마술 수리수리 마술이 봄 아이 따뜻해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플 때 수리수리 마술이 갑 아이 달콤해 수리수리 마술이 밤 아이 고소해 심심해 심심해 수리수리 마술이 곰 곰 수리수리 마술이 춤 춤 곰하고 흥겨운 훌라훌라훌라춤 따뜻하고 잘 먹고 잘 놀았더니 암암 자꾸 하품이 나와 수리수리 마술이 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몸이 건강해 힘도 세져요 소중한 우리 몸 누나 우리 글자 주사위처럼 네모난 깜짝 글자 상자도 2층 글자를 만든 거구나 맞아 네모 받침이 된 거지 맞아 미음 받침 글자 힘 힘 힘 힘이 없어요 몸 몸 몸 몸이 아파요 수리 수리 마술이 네모 글자 마술이 도와줄 거야 오들오들 추울 땐 수리 수리 마술이 몸 몸 몸 고르륵 고르륵 배고플 때 수리 수리 마술이 깜깜밤밤 심심하고 심심할 때 수리 수리 마술이 춤 곰이 나타나 춤을 춘다네 곰처럼 춤추며 신나게 놀아봐 온몸에서 신나는 기운 온몸에서 유쾌한 기분이 아, 헉, 자꾸 하품 나면 수리 수리 마술이 잠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힘이 세지고 몸도 건강해 소중한 우리 몸 누나, 네모 받침이 있는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 같이 뿜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뿜이 뿜뿌름뿜뿜이 지난번엔 동그라미 닮은 동그라미 받침 글자를 봤는데 오늘은 어떤 받침 글자를 알아볼까? 초롱이부터 불러야겠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초롱아! 차랑차랑! 초롱아, 오늘은 어떤 받침 글자를 전해줄 거야? 차랑차랑! 아, 오늘은 네모 모양 받침 글자네! 변신할 글자 나와라! 뿜! 어떤 글자부터 변신을 해볼까? 모! 좋았어! 글자 모부터 변신해볼까? 초롱아! 차랑차랑! 네모 모양 받침을 붙이면 네모 모양 받침은 하고 소리를 내면 돼! 그러니까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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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랑차랑! 잘했어! 또 다른 글자를 변신시켜보자! 희! 희에 네모 모양 받침을 붙여볼까? 초롱아! 차랑차랑! 희음 하면 힘! 힘! 그거야 그거! 한 개 더 해볼까? 추! 아니야 아니야 초롱 초롱 아 실수 실수 이건 고 추는 바로 이 글자 초롱아
좋아, 추해, 네모 모양 받침을 붙여보자. 얘들아, 이번엔 너희들이 읽어봐. 아까 몸하고 힘을 읽을 때를 떠올려봐. 곰, 춤. 차랑, 차랑. 우와, 두 글자 다 잘 읽었어. 차랑, 차랑. 차랑, 차랑. 네모 모양 받침이 붙은 글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모, 몸. 희, 힘. 고, 곰. 추, 춤. 얘들아, 동그라미 모양 받침 글자도 네모 모양 받침 글자도 모두 가장 아래에 붙인다는 거 잘 기억해야 해. 차랑, 차랑. 고마워, 뿜이. 그리고 초롱이도. 한글이 야오, 우리도 뿜이처럼 글자 변신해볼까? 한글이 야호에 글자 만들기! 자, 먼저 비읍에 비읍에 알을 붙여서 바! 바 아래에 네모 모양 받침 붙여서 밤! 밤! 또 비읍에 오를 붙여서 보! 보 아래에 네모 모양 받침 붙이면 봄! 봄! 네모 받침이 있는 글자도 어렵지 않아. 몸! 꼬마 마술사의 깜짝 글자 성자를 볼래? 호랑이가 으슬으슬 몸이 추워요. 수리수리 마술이 나와라 봄. 아이 따뜻해. 호랑이가 배가 고파 꼬르르 꼬르르. 수리수리 마술이 나와라 감 밤. 아이 맛있어. 호랑이가 심심해 아이 심심해. 수리수리 마술이 나와라 춤추는 곰. 아이 신나라. 호랑이가 허품해 아이 피곤해. 수리수리 마술이 나와라 잠. 드르렁쿨 드르렁쿨.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몸이 튼튼해져요. 힘이 세져요. 한글이 야호 나와라 받침. 그럼 우리 모두 생각나는 글자를 몸으로 표현해볼까? 나부터. 잘 봐. 우와. 힘? 맞았어. 그럼 이번엔 내가. 어? 춤. 춤을 추면서 춤.